안녕하세요, 제돌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AT 2급 6번 문제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각도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 아마도 이런 형태는 처음 보셨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유형 6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어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는 똑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선 두께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죠. 그래서 똑같이 맞춰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자 스타일입니다. ST 엔터를 쳐가지고 굴림으로 똑같이 설정을 하시고 적용을 하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치수 스타일인데요. D엔터를 눌러서 모디파이를 눌러주가지고 여기에 텍스트 곳에 노란색에 3.5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설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피트 탭에 텍스트로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쪽에 보시면은 치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가시고 이번에는 외형선으로 대표 레이어를 설정을 해서 기본 테두리 박스 형태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좀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좀 더 잘 보이게요. 자, REC 기능을 써서 첫 포인트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한 사이즈는 147mm,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높이는 우측 면도에 82m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뱅이 147,82로 작업을 해주시고 좀 떨어진 공간으로 기역자를 이렇게 그려서 꺾여있는 부분으로 각도 45도 선으로 길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에 보시면은 121mm라는 수치가 있는데 간격 띄우기를 써서 121mm로 위로 올려주시고 맨 왼쪽 벽과 맨 오른쪽 벽을 끌어다가 작업을 해서 트림으로 불필요없는 선들을 이렇게 감싸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끝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뽑고 교차점으로 아래로 길게 뽑아서 정면도의 이쪽, 정면도의 꼭대기, 그 다음에 트림으로 감싸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주어진 치수를 작업을 하나하나 해볼 건데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평면도보다 정면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일부러 치수 레이어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더 보기 좋으니까요. 자, 여기 센터, 여기가 31짜리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불필요없는 선들을 모두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외형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도 105도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평행한 선의 사선이잖아요. 여기가 105mm면 여기도 당연히 105가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이쪽까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75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각도 75도로 쭉 빼시고 트림으로 불필요없는 선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로테이트라는 기능을 써서 얘를 31도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필렛 0값으로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선은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41짜리 원을 그려서 이렇게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얘네들은 그냥 외형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 중요한 건 이 포인트에 대한 높이는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25mm 여기 있죠? 얘를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대충 선을 하나 그려서 무브를 하던 간격 띄우기를 하던 간에 왼쪽으로 75mm를 빼서 선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 두 개는 숨은 선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높이는 25mm가 된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mm는 여기를 지금 아직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보류를 좀 시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 여기도 로테이트 기능을 써서 마이너스 28도로 돌려주고 이렇게 부딪혀서 선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직 여기에 대한 폭을 여기 예정보거든요. 근데 알 수가 없으니까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폭은 평면도의 15m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5mm로 간격을 띄워주고 로테이트를 써서 예 선택 후 엔터 기준을 여기로 잡는 겁니다. 여기 찍고 카피를 해서 151 그러면 이 각도가 이렇게 151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선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격 띄우기 25mm로 위로 올려줘서 쭉 도달을 하고 다시 한번 로테이트를 써서 여기 끝에를 잡은 다음에 카피를 하시고 마이너스 90으로 돌리면 이쪽이 결국 직각도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평면도에도 일단 몇 가지 더 작업을 해볼게요. 15mm, 일단 15mm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끌어다가 올라오고 필렛 0값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는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쪽을 끌어서 왼쪽으로 쭉 빼고 필렛 0값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일단 짓도록 하고요. 아까 말한 주황색 포인트는 위로 가서 왼쪽으로 빼줄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를 만나잖아요. 여기 교차점으로 위로 올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여기는 트림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외형선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숨은 선으로 바뀌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도 완성을 좀 시켜서 타원까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원부터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41짜리 원을 그립니다. 수평으로 하나, 둘, 셋. 수직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 우측면도에 여기에 모자른 선이 있기 때문에 트림으로 연장을 해서 수직으로 하나, 둘, 셋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하나, 둘, 셋을 하고 여기다가 타원을 채우면 되는 내용입니다.
다 됐다면 트림으로 아니면 삭제로 전부 다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이쪽 포인트와 이쪽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얘가 올라오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와서 불필요없는 선은 여기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쪽까지 지워지죠? 결국 여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31mm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필렛 0값, 필렛 0값 여기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바로 이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바로 여기에 모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라인으로 이렇게 뽑아다가 불필요없는 선들 지워주고 여기는 외형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 사실 얘가 박스로 돼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얘한테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도달을 해 놓으셔야 이후의 작업들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30일짜리였잖아요. 가서 내려오게 되면 이 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포인트는 여기 이쪽의 외형선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라인으로 여기서 끌어주고 여기서 끌어서 이렇게 선 정리 좀 진행해 주시면 여기는 외형선 외형선 여기는 숨은 선인데 여기까지 숨은 선입니다. 이렇게 숨은 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18mm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18mm를 한번 가볼 건데 일단 선을 하나 그리고 왼쪽으로 18mm 자, 여기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여기죠? 자, 18mm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6mm입니다. 자, 여기도 36을 가고 바로 여기 원을 대충 하나 그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에 표시가 나겠죠? 이쪽에 그쵸? 이쪽이 이쪽이죠? 그 다음에 얘가 라인이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 바로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얘네들은 지워지고 지들끼리 이렇게 달라붙어서 여기는 외형선 여긴 트림으로 지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이게 나오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아까 그 18mm랑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가 연결됐으면 오른쪽으로 가서 얘가 아까 36까지 가는 거죠. 아까 요만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되감기에서 조금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 할 거냐면 여기에 타원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왼쪽에 30일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하나, 둘, 셋 수직으로 하나, 둘, 셋 우측면도에 얘를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둘, 셋 그리고 여기는 만나지가 않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수평으로 하나, 둘, 셋 그럼 여기에 박스로 타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삭제를 해주고
요거는 잘라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지나가서 숨은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여기 포인트가 되고 여기는 바로 이쪽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끌어와야 되겠죠? 결국 여기는 이렇게 이쪽이 올라가서 이쪽은 왼쪽 필렛 0값 트림으로 지우고 트림으로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아서 모서리와 모서리를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면 평면도는 완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정면도도 보시면 벌써 완성이 됐고 우측면도의 마지막 선은 바로 요겁니다. 요 포인트가 요 선이에요. 그래서 라인으로 쭉 끌어다가 이렇게 선 정리를 하면 우측면도도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는 중심선으로 바꿔가지고요. 여기에 대략 6mm 정도 뽑아주고 여기서 선을 하나 그려주지만 이쪽 끝에를 6mm, 이쪽도 대략 조금 3mm 정도 띄워줍니다. 그리고 LTS를 조정해서 수치를 조금 낮춰서 LTS 조정해 주시고 여기는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대략 1mm 정도 아니면 2mm 정도 상관없이 적당히 떨어뜨리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니은자로 이렇게 만들어 준 후 길이 조정 기능으로 적당히 늘려주시고 적당히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떨어뜨리고 떨어뜨려야 합니다. 평면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길이 조정 기능으로 늘려주시고 떨어뜨리고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여기는 늘려주시고 여기는 떨어뜨리시고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치수 기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 레이어는 치수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 먼저 평면도에 이쪽 끝에와 끝에를 15mm짜리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1짜리 그리고 이쪽은 중심선 끝에를 찍으시고 여기 끝에 찍어서 안 겹치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7짜리로 끝에 끝에를 잡아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도 치수로 105도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 치수로 이렇게 주시는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된다면 아까 옵션을 건들지 않은 겁니다. 혹시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모디파이의 피트로 꼭 텍스트 탭을 꼭 찍어서 OK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41짜리 자 여기는 18mm짜리 그리고 75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DAN을 해서 엔터를 치는데 엔터를 두 번 할 겁니다. 엔터를 곱하기 두 번. 자, 해보겠습니다. DAN, 엔터 한 번, 엔터 한 번 더. 그리고 여기 끝에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위로 직교 모드를 올린 채로 0.1 엔터를 하신 다음에 이쪽에 클릭해서 빼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보조선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거는 숨기면 되겠죠? 선택을 해서 컨트롤을 누른 채로 플러스 1번 자 그러면은 알람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속성값 중에 EXT 라인 1, 2번 중
자, 1, 2번 중 둘 중에 하나를 건드리시면 됩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2번이네요. 자, 오프를 하고 꺼버리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DAN 엔터 한번, 엔터 두번. 그리고 여기 찍으시고 위로 직교 모드로 올린 채로 0.1 엔터. 그리고 이쪽에 뽑을 거니까 클릭해서 뽑아주시면 되고, 선택해서 컨트롤 1번 EXT 라인, 이번에는 1번이네요. 오프해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36,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5, 그리고 전체 82, 그리고 151도, 그 다음에 90도로 이렇게 완성을 시키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각도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푸는데 지장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